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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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지 않을 것 같다. 아무래도 보시다시피 말 두께가 오, 이런 굴곡에 딱 맞춰서 순위를 한번 매겨보자면 그런 큰 차이는 솔직히 안녕하세요 여러분, 후입니다. 오늘은 이번에 피카소에서 굉장히 요상한 신상 스패츄라들을 출시를 했더라고요. 가장 유명한 요 일반적인 메이크업 스패츄라 있잖아요. 요게 조금 히트였잖아요. 피카소에서 요거 스패츄라 한번 잘 되니까 아주 그냥 뭔가 요상한 스패츄라란 스패츄라는 다 개발했어. 그래서 짜잔! 요런 신상? 요상한 모양의 스패츄라 두 개도 이번에 신상으로 나왔더라고요. 요거는 투웨이? 뭔가 이렇게 약간 메스 칼같이 생긴 요런 요상한 스패츄라 하나 하고 요거는 커브드! 약간 괄사처럼 생긴 요런 신상 스패츄라 두 가지가 출시가 되었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기존 피카소 메이크업 스패츄라 그리고 새롭게 출시된 스패츄라 이 두 가지 이렇게 세 개 모양 비교도 하고 직접적으로 얼굴을 발라보면서 한번 세세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투웨이 스패츄라를 이렇게 개봉을 해보면요. 스패츄라를 넣어서 보관할 수 있는 이런 가죽 파우치가 함께 동봉되어 옵니다요. 이렇게 쏙 껴서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. 비닐을 제거해주고 깔쌈한 피카소 로고가 중앙에 딱 박혀있습니다. 이게 투웨이 스패츄라잖아요? 한쪽 면에는 이렇게 크림이나 팩을 떠서 쓸 수 있는 스푼같이 생긴 부분이 있고 한쪽 면은 파운데이션을 얇게 도포할 때 쓸 수 있는 짧은 단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얼굴이라고 치면 이렇게 슥슥슥 파데를 도포하는 것이죠. 근데 설명서를 보면 이 짧은 단면을 쿠션에 찍어서 사용하기 좋다고 나와있어요. 그리고 이 넓은 부위에 겉날도 쓸 수 있다는 건가 모르겠는데 겉날 따라서 쉽고 빠르고 밀착 베이스를 연출하는데 쓸 수 있다는 글자로 쪼르륵 있는데 모르겠네. 그 다음은 커브드 스패츄라예요. 투웨이 스패츄라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패츄라를 넣어서 보관할 수 있는 가죽 파우치 역시나 있고요. 비닐을 떼봤는데 새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미세한 생활기스 같은 것들이 벌써 나 있더라고요. 왜 그런지 모르겠네. 근데 뭐 전 별로 이렇게 예민한 편이 아니라 그냥 신경 쓰지 않습니다. 그냥 왜 있는지 궁금했어. 보시다시피 모양이 상당히 좀 익숙하죠?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약간 괄사같이 생긴 것이 꽤나 친근한 모습입니다. 파운데이션을 도포하는 부분 말고 윗날, 실질적으로 손가락으로 잡고 쓰는 부분에는 이렇게 무광 처리가 되어 있어서 지문 방지도 가능하고 손에서 잘 안 미끄러지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고 슥슥슥 파데를 펴발라주는 겁니다. 막간을 이용해서 일반 스패츄라의 모양을 한번 볼까요? 요 기존 일반 스패츄라는 이렇게 날이 훨씬 더 길고 핸들 부분도 길쭉길쭉하고 이렇게 총 3가지의 피카소 메이크업 스패츄라들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 스패츄라들을 실제로 얼굴에 한번 좀 사용을 해봐야겠죠? 자,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신상 스패츄라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제 맨 얼굴을 가지고 왔는데요. 먼저 이 투웨이를 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거부터 사용을 해볼게요. 근데 이 투웨이 설명서를 보면은 이 부분을 쿠션에 찍어 바르는 거라 그랬잖아요. 쿠션을 한번 써봅시다. 저 요즘 제가 잘 쓰고 있는 파넬의 피카마누 세럼 쿠션 얘를 꾹꾹 찍어서 근데 이게 아마 묻어나오려면 좀 많이 찍어야 될 것 같아요. 약간 많이 묻어나와야 좀 많이 묻혔습니다. 한번 해볼게요. 이게 제가 스킬이 부족한 건가요? 약간 막 매끄럽게 그렇게 발리는 느낌은 아니긴 하다만 피카소에서 이 대용량 라텍스 스펀지 키트가 나왔더라고요. 이거 20개 들어있는 건데 엄청 크죠? 각 티슈 박스 정도 크게 되는데 새 거를 하나 꺼내서 얘를 좀 찹찹 두댕겨 볼게요. 아, 그새 쿠션이 좀 말랐다. 빨리 해야 되는데 아직 좀 양이 남아있어서 아, 약간 이렇게 90도로 세우는 것보다 살짝 이렇게 45도로 이렇게 해주니까 좀 슬라이딩이 잘 되네요. 사실 내가 파운데이션을 요 날 쪽에 묻혔으니까 당연히 여기를 이렇게 슬라이딩 해주는 게 맞았던 것 같긴 하죠? 나의 불찰인가? 아모톤? 이게 올라가는 느낌 자체는 뭐 날이 뭐 당연히 날카롭거나 그러진 않고 굉장히 부드럽게 잘 올라가고요. 내가 평소에 되게 마음에 드는 제형의 쿠션이 있는데 좀 평소보다 고르게 바르고 싶을 때 그냥 에어퍼프로 팡팡팡 두드리는 거 말고 좀 더 한 겹 한 겹씩 레이어드해서 바르고 싶을 때 투웨이 스패츄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번에는 내가 쿠션을 안 사용할 거야. 그냥 내가 좋아하는 파운데이션을 사용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일반 파운데이션도 이걸로 한번 발라볼게요. 이렇게 제가 정말 필승 베이스 무조건 안 무너지고 무조건 완벽히 커버가 되는 저의 그 베이스 조합이 있어요. 요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내 베이스 루틴 영상을 따로 들고 올 수 있다면 들고 올 텐데 아무튼 그 조합을 이렇게 지금 더툴랩의 파운데이션 믹싱 팔레트 거기다가 파운데이션 제가 좋아하는 걸 몇 가지 섞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. 이렇게 문질문질해서 날에 문질문질한 걸 발라볼게요. 세워서 90도로 바르면 이런 느낌? 눕혀서 45도로 바르면 이런 느낌? 이렇게 90도로 하는 것보다 눕혀서 45도로 바르는 게 제일 얇고 균일하게 발리는 것 같기는 하네요. 그리고 이 투웨이가 좋은 게 이 이마 부분 있잖아요. 저는 이 일반 스패츄라가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이마
이마나 이런 코 같은 데 바르기가 굉장히 애매해가지고 이 일반 스패츌라는 좀 이마나 코에는 잘 안 썼거든요. 근데 이건 아무래도 그립감도 그립감이고 사이즈도 조금 더 작다 보니까 이렇게 코 같은 부분들에도 부담 없이 이렇게 슥슥 얇게 바를 수 있다는 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대충 베이스 완성했는데 오 차이가 보이세요? 그리고 사실 설명을 읽어보면은 요 사이드 부분 날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잖아요. 여기는 아예 못 쓸 것 같고 바깥쪽 사이드 부분 이 앞부분으로 바르는 이상 굳이 여기 날을 쓸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테스트 해볼 겸 요 바깥 날도 한번 요 외곽 날에도 한번 이렇게 묻혀볼게요. 45도로 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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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굳이 이 앞쪽 날이 있는데 이 뒷면 날까지는 굳이 안 쓸 것 같다는 아주 간단한 결론 나왔죠. 아주 명쾌한 결론 나왔습니다. 아무튼 이 2way 메이크업 스패츌러는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이 일반 피카소 메이크업 스패츌러에서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걸 많이 보완한 느낌의 스패츌러인 것 같네요. 얘는 아무래도 길이가 좀 길쭉하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만큼의 섬세한 표현 뭐 이렇게 이마나 코나 턱 같은 데는 좀 하기 힘들었는데 얘는 좀 아무래도 날이 짧고 전체적으로 모양이 둥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쓱쓱쓱 편하게 세심한 부분도 바를 수 있다는 점에서 괜찮은 것 같네요. 단 각도 조절을 좀 잘해야 매끄럽게 발릴 것 같다. 그리고 이 외곽면은 굳이 안 쓸 것 같다. 다음에 또 제가 굉장히 기대 중인 누가 봐도 괄사같이 생긴 자식? 뭐 괄사로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괄사보단 이 날 부분이 조금 슬림한 면은 있어요. 바이오힐보에 굉장히 유사하게 생긴 괄사가 있는데 아무래도 보시다시피 날 두께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 보이시죠? 괄사는 훨씬 더 두껍고 이 아이는 정말 파운데이션 스패츌러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날 무딤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. 절대 괄사로 사용하지 마시오 이런 막 주의사항이 안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라 뭐 어떻게 사용하든 고객 마음이지만 전 용도로만 사용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커브가 져 있어서 이렇게 플랫한 면에서 파운데이션을 묻히기가 좀 굉장히 힘들어요. 그래서 귀찮게 되었지만 이걸 손등에다 이렇게 덜어서 이렇게 문대줄게요. 어디 한번 발라봅시다. 오 이렇게 일단 파운데이션을 조금 더 넉넉히 묻혀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얘는 확실히 더 이 라인 자체가 곡선형이라서 그런지 얼굴에 착 감기는 느낌이 2A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운 것 같긴 해요. 근데 오히려 섬세한 면에 있어서는 2A가 더 낫지 않나. 아무래도 날이 좀 이렇게 곡선형이고 날이 무딘 편이다 보니까 매끄럽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지만 살짝 우둔한 느낌이 살짝 있어. 약간 무거워. 얘는 이렇게 코 같은 데다가 하기엔 조금 애매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. 코에다가 바르기 약간 애매해. 이마는 이렇게 굴곡이 아무래도 있으니까 이런 굴곡에 딱 맞춰서 이렇게 슬라이드 시키기는 좋은데 코는 약간 애매하다. 자 마지막 찐막으로 한번 네! 그래서 이렇게 스패츌러로 베이스 했는데 오늘 베이스 상당히 잘 먹긴 했어요. 이렇게 스패츌러로 얇게 여러 번 레이어링하고 여러 번 덧바르기도 했고 좀 완벽하게 커버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베이스가 굉장히 잘 먹어서 기분이 좋아요. 아무튼 그래서 이제 총정리 리뷰를 좀 해보자면 자 먼저 이 2A 스패츌러 이 크림을 이렇게 퍼서 사용할 수 있는 홈이 있는 부분 그리고 파운데이션을 얇게 도포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 간편하긴 하나 솔직히 이거는 스킨케어 푸는 느낌이고 이거는 메이크업 바르는 느낌이잖아요. 근데 스킨케어 푸는 스패츌러 따로 메이크업하는 스패츌러 따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잘 쓸 것 같진 않고 전 솔직히 그냥 파운데이션 도포하는 용으로만 이 2A를 쓸 것 같아요. 그리고 넓은 면과 좁은 면 둘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솔직히 이 좁은 면만 잘 사용하게 될 것 같고 좁은 면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너무 90도로 두지 말고 45도로 잘 각도 조절만 해서 펴 바른다면 굉장히 파운데이션을 얇고 균일하게 도포할 수 있고 기존 피카소 스패츌러랑 비교를 했을 때 이마, 코, 턱 같은 이런 세밀한 조절이 필요한 범위 이런 부분들도 디테일하게 파운데이션 도포를 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제품. 그 다음에 커브드 스패츌러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게 양날의 검인데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포하는 부분이 커브드이다 보니까 이마, 볼 같은 얼굴의 굴곡들을 알맞게 디자인됐다는 느낌은 있으나 이런 팔레트 같은 곳에 파운데이션을 믹싱했을 때는 굴곡진 면이랑 이게 안 맞다 보니까 반드시 손등에 덜어서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야 된다는 단점도 있고 전체적으로 파운데이션을 이 날에 어떻게 묻히는지에 따라 좀 꼼꼼하게 잘 묻혀야 좀 피부에 도포가 잘 되는 편이라서 기존 피카소 스패츌러나 2A 스패츌러에 비해서 약간은 조금 우둔한 면이 있다. 약간 좀 섬세하고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떨어질 수 있다. 라는 말입니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총정리 이 세 가지 스패츌러들의 별점과 순위를 한번 매겨보자면 먼저 3위 이 커브드 스패츌러는 별점 3점 정도 드리겠습니다. 편하긴 한데 좀 섬세함이 떨어져요. 다음에 2위는 일반 피카소 메이크업 스패츌러로 하겠습니다. 별점은 3.5? 저는 항상 이 피카소 일반 스패츌러가 조금 날 각도 조절하기가 어렵다는 생각도 했었고 이마
하나 코 바를 땐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. 그리고 대망의 1위는 두구두구두구 짜잔! 오늘 새롭게 발견한 꿀템인 피카소 투웨이 스패출라 요거를 저는 1위로 꼽겠습니다. 세상에 완벽한 건 없으니까 4.5? 사실 4? 4, 4.5 정도 드릴게요. 일단 기본적으로 날의 범위가 훨씬 더 좁아져가지고 섬세한 조절이 가능하고 각도 조절만 잘하면 얇고 세밀하게 제품을 잘 펴바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. 그래서 1위로 꼽았고요. 왜 후한 4.5 혹은 만점을 주지 않느냐. 저는 사실 이 스패출라들이 조금 약간은 상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아니 물론 파운데이션을 얇고 고르게 펴바르는데 아주 좋은 도구인 건 맞지만 막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막 엄청 많이 출시하는 건 솔직히 이 스패출라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다른 것도 한번 우리 같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걸 아니까 피카소에서 약간 출시한 느낌 굳이 막 이렇게 다 여러 가지 써가지고 뭐 이게 조금 더 다르고 이게 조금 더 괜찮고 그런 큰 차이는 솔직히 미미해서 막 여러 가지를 다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요거 하나만 좀 잘 쓰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. 아무튼 네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새로운 피카소의 신상 스패출라들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.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스패출라가 더 마음에 드실 수도 있고 아무튼 제 의견은 이러하였습니다.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. 안녕.